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도 많았는데요. 먼저 메이시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백화점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요.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특히나 경기가 다시 한번 재개되면서 이에 대한 혜택을 받았다라고 CEO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활성 이용자 수가 440만 명 더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연간 가이던스까지 높여 잡았습니다. 디지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 넘게 성장한 것도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메이시스가 에어 파트너를 직접 고용을 해서 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크게 탄력을 받았는데요. 간밤 증시에서는 20% 넘게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징둥닷컴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 했습니다. 특히나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25% 넘는 성장 흐름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구매의 빈도가 높은 이 슈퍼마켓과 같은 부분의 매출이 증대되면서 이 활성 고객이 1년간 25% 넘게 성장 흐름을 보였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간밤 증시에서는 주가가 5% 넘는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좋지 못한 실적을 발표한 중국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알리바바인데요.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하회했습니다. 특히나 시장에서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28%까지 성장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는 예상을 했지만요. 실질적으로는 20%의 성장에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서 CNBC 측에서는 반독점 규제와 데이터 보호와 같은 새로운 규제의 희생자가 됐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알리바바의 CEO는 직접 나와서 중국 경기 둔화로 실적이 쪼그라들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특히나 알리바바 매출 중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고객 관리 수익이 3% 성장에 그쳤다는 점이 시장에서 크게 실망감이 나오는 포인트였는데요. 간밤 증시에서는 주가가 무려 두 자릿수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11% 넘는 하락세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CVS 헬스인데요. 앞으로 3년간 900개의 오프라인 매장을 이제 앞으로 폐쇄를 하고 디지털 사업 쪽에서 앞으로 이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2022년 봄부터 약 3년간 900개의 매장을 폐쇄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리고 4분기에는 매장 폐쇄와 관련된 비용 때문에 순손실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런 기업 변화를 오히려 환호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간밤 증시에서는 주가가 3% 넘게 뛰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기업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에 입성한 기업입니다. 스윗그린이라는 샐러드 전문 기업인데요. 장중한 때는 91% 넘는 폭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공모가는 희망밴드보다 더 초과한 28달러로 책정이 됐는데 52달러로 개장을 했고요. 장중에는 90% 넘는 폭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CEO는 직접 나와서 우리 세대의 맥도날드를 만들고 싶다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이 기업은 특이하게도 수익의 68%가 디지털 채널에서 발생하는 신생기업이라고 합니다. 간밤 증시에서는 80% 넘는 폭등 흐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다섯 가지 기업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의 영향과 분위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뉴욕 증시 지금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소비주 실적 구조, 특히 메이시스나 코어 같은 이런 그 소비주들, 그런 백화점주들이 상당히 호실적을 냈고, 그다음에 기술주가 약간의 반등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3대 지표가 혼조 마감한 상황입니다. 현재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 다우존스는 하락을 하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지금 다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다 고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달러 인덱스와 국채도 역시 지금 이런 상황에 맞춰서 혼조세가 되고 있고, 금과 은은 현재 상승세를 멈추고 박스권 상단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가 역시 맞춰가지고서 달러 인덱스가 지금까지 강세를 보였었기 때문에 이런 인한 약세를 보이면서 환율이 급등했고, 지금까지 환율 영향으로 인해서 여전히 외국인 자금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약세장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윌리엄스 뉴욕에는 총재가 현재 광범위한
인플레이션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또 이 자리에서 일단 완전한 달러 디지털 화폐 즉 암호화폐 기술을 기반으로 한 그 디지털 화폐는 아직까지는 연준이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이런 언급을 하고 있으면서 또 이것이 앞으로 이제 미국 증시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하락으로 좀 이끌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연말에 있을 금통위 회의에서 이로 인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증시에 12월에 다시금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 모기지 금리가 일단 다시 끌어오르고 있는 중이고 이것으로 3.1%대까지 다시 올라갔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가지고서 주택의 시장에는 상당한 버블이 끼어있고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굉장히 크게 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글로벌 부동산 거품 역시 같이 커질 영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로 인해서 시멘트나 철강 및 각종 건설 자재 관련주들이 원자재 파동까지 겹쳤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상승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미 증시를 보면 일단 테크주들 가운데서 SNS 관련주 특히 이제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혹은 이제 메타 같은 이런 각종 이런 SNS들이 각종 악재들로 인해서 당분간 주가 상승 동력이 좀 약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지수는 오히려 이에 반해서 NFT의 테마의 강세, 그다음에 5G와 앞으로 나올 차세대 6G에 관련된 기대감으로 인해서 통신 장비와 통신 섹터 주들이 앞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